공격에서 진영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광운대인데 패스 미스 나왔습니다. 정우용 스루 패스 막아냅니다. 다시 한번 공격 기회 왼쪽 열렸습니다. 슈팅 찼습니다.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. 동아대학교에서 진입점 스코어는 1-0 이준혁입니다. 전반 아빠 강하게 가져왔던 동아대학교가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. 자 스코어 1-0입니다 광운대의 빌드업을 끊어냈고 왼쪽에서 완벽한 기회 오른발 리어포스트 마무리 소환수 골키퍼를 그대로 뚫어냈습니다. 이준혁 선수의 정말 침착한 마무리였고요. 이준혁 선수는 이렇게 자 대회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. 스코어 1-0 먼 거리에서 크로스 자 전방에서 공 지켜냈습니다. 박사 쪽 넘어졌는데요. 주식 자 페널티 킥을 선언했습니다. 동아대학교가 추가 득점의 기회 이렇게 잡습니다. 아 지금 노주혁 선수와 그리고 최승민 선수 간의 경합이었을까요? 노주혁과 최승민과의 경합 아 여기서 네 그대로 걸려 넘어졌던 최승민 선수입니다. 동아대학교 이렇게 페널티킥 찬스까지 만들어냅니다. 자 노주혁 선수도 일단은 주심에게 항의를 해보는데 다시 보시죠. 여기서 돌아설 때 아, 잡았다는 판정이고요. 지체 없이 페널티킥을 선언한 주심입니다. 자 그리고 이준혁이 준비합니다. 벌티 득점의 기회를 잡는 이준혁. 오늘 중거리 슈팅으로 환상적인 득점을 만들어낸 이준혁입니다. 휘슬 울렸습니다. 이준혁 갑니다. 이준혁 오른발 락게 깔려 들어갑니다. 이준혁의 추가 득점 스코어는 2-0 전반전에 2점 차리는 동아대학교입니다. 아 소환수가 읽어냈는데 낮게 깔아서 들어갑니다. 최승민이 얻어낸 페널티킥 이준혁의 깔끔한 마무리 이번 대회 두 번째 득점까지 터뜨립니다. 정말 깔끔했습니다. 자 그대로 낮게 깔아서 창공 이준혁 선수의 두 번째 득점 스코어는 2-0 자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가는 동아대학교입니다. 김은겸 측면 더 넓게 자 뒤로 갑니다. 먼 거리에서 오른발 크로스 멀리 헤더 들어갑니다. 광운대학교의 만회골 스코어는 2-1 주장 송영윤입니다. 아 결국에는 후반전에 이 많은 소유권을 살려냈던 광원대학교가 이렇게 많은 득점을 터뜨립니다. 이제 점수는 한 점 차입니다. 아 송현준 선수 정말 이 헤더에 대한 집착이 아, 이 집중력이 상당히 좋습니다. 우연수의 날카로운 크로스였고 머리를 직접 몸을 날려서 다이빙 헤더를 만들어냈습니다. 아 송현준 선수를 막는 마크맨은 없었고요. 집중력 높은 수비, 아 집중력 높은 득점. 이렇게 스코어는 2대 한 점 차로 좁혀내는데 성공한 광운대입니다. 자 이제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광운대입니다.